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쿠키런 최고에 도전한다. 자, 지난 편에서는 이렇게 돈 버는 애들, 예. 치즈케이크 맛 쿠키도 샀고요. 뭐 엄청난 골드바 이런 것들도 강화를 했었고, 나대나 이벤트는 네, 지워버렸구나. 예. 나대나 이벤트 그거는 아주 조금 점수 올려가지고 예. 하여튼 성공을 했죠. 이벤트도 뭐 별거 없고, 카카오 게임 2주년 기념 두 판 플레이하면 기념 주화 지금 한 번 받았거든요. 어딨니 이거.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죠. 예, 조금 강화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코인 만들면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지금 뭐 특별하게 이벤트는 없고요. 이벤트는 별로 없고,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점수 갱신은 제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는 열심히 하다가 보면 조금씩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이 녹화할 때는 점수를 뭐 의식해서 올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그동안은 쿠키나 팻 이런 것들을 많이 얻지를 못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코인도 얻고 레벨도 올랐으니까 그동안 구입하지 않았던 팻, 쿠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지 근데? 뭐 딱히 뭐 지금 이 보유효과, 예, 보유효과를 가진 쿠키들이 도움을 주는 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달리다가 뭐 치어리드 막 쿠키가 에너지를 더 주거나, 지금 또 있는 거는 치즈케이크 막 쿠키가 코인을 준다기보다는 코인을 주면서 장애물들을 없애주는 것도 뒤편에 가서는 굉장히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보유효과 있는 게 두 개 남았나? 요정막 쿠키하고 특전사막 쿠키. 요정막 쿠키는 꼭 갖고 싶은데요. 녹차맛 롤케이크도 예, 메가폼보다는 이게 조금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가져야겠는데, 예, 특전사막 쿠키는 뭐 보물은 별거 없지만 예, 보유효과 게임 중에 불시에 나타나서 지원사격을 퍼부어준다. 요정막 쿠키는 뭐 이거고. 자, 그럼 요정막 쿠키를 위해서는 보물이 이제 9단계까지 강화된 게 5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4개 있죠? 그럼 어떤 걸 시킬까? 어차피 이거 돈 벌 때 계속 써야 되니까 오래된 마법의 화분을 9단계까지 강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즈케이크맛 쿠키도 아직은 7단계까지만 했는데 8단계 만들고, 그리고 특전사막 쿠키도 사면은 그래도 간간이 한번 나와서 도와주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겠네요. 그럼 일단은 쿠키 자, 치즈케이크맛 쿠키, 치즈케이크맛 쿠키를 8단계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6,000 코인이야. 와우. 코인 폭죽 파티 8단. 아, 그 뭐야, 초대장 먹어야 되는 것도 줄어들더라고. 19개구나. 만렙 시키면 18개. 좋았어. 76,000 코인. 치즈케이크맛 쿠키 8단 강화. 8단계 업그레이드. 자, 그래가지고 보물. 치즈케이크맛 쿠키의 골든 피스. 기본 속도 8% 증가, 코인 6% 증가. 자, 이거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코인이 늘어나는 거는 뭐 점수 갱신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 받았으니까 한번 보죠. 이제 S급도 많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1, 22개. 자, 크리스탈. 아까운 크리스탈 써가지고 이제 비워놨으니까, 비워놨다기보다는 칸을 마련했으니까요. 꽉꽉 채워야 되죠? 8% 증가에 코인 6%. 이거 한번 써볼까? 뭐 대신 써볼까요? 마법의 화분 대신에 골든피스.
자, 이거 강화하면 얼마까지 가능하나? 아, 기본 속도는 그대로고 코인이 8%. 이거 비슷한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자, 코인이 8% 6에서 8% 증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또 이거죠. 스포트라이트도 6에서 8% 증가인데 얘는 이제 속도가 아니라 경험치도 그렇고 이 비슷한 유형들이 한두 개 더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치즈케이크 맛 쿠키도 8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했고 치즈케이크 맛 쿠키의 골든 피스도 얻었으니까 한번 해보죠. 예. 빠밤 빠밤 빰. 자, 그래도 열심히 이 업그레이드 하니까 돈 버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만 코인까지 이제 18개라고 짠, 좋았어. 자, 에너지를 좀 줄여가지고 왕 보너스 타임으로. 왕 보너스 타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잘 줄여놔야겠네. 네. 원래 이거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돼 있는데. 아, 저거 안 먹으려고 했는데. 광속 질주. 초대장 먹는데 방해돼서. 자, 에너지가 너무 많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일부러 부딪혀야겠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아. 에너지 너무 많다. 불안하다. 자, 됐죠, 됐죠, 됐죠. 더 부딪히면 안 돼. 좋았어. 아, 근데 별로 뭐. 아, 지금 마법의 화분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아, 지금 속도가 좀 8% 빠른 거죠? 자, 에너지가 많다. 18개, 6개만 더 먹고 죽으면 좋겠는. 때 끝이 났네. 자, 3900이고 골든피스하고 황금바가 있으니까 뭐 이정도. 예. 뭐 이정도예요. 예. 4500에서 한 5500 사이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벌고 있었습니다. 자, 아이템 구매 기념. 짠, 1000코인 체력강화. 자, 이렇게 됐고요. 일단 그렇게 치즈케이크 맛 쿠키 업그레이드 8단 만렙 시키고 그 다음에 골든피스까지 받는 것까지 했고요. 아직도 36000코인 돈이 많이 있네요. 예. 이번에는 이제 계속해서 돈 버는 거에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마법의 화분을 9단계까지 강화하는 게 목표죠. 예. 마법의 화분을 이제 9단계까지 만드는데 또 7단계까지는 코인으로 하고요. 8, 9단계는 크리스탈로 하는데 크리스탈이 모자란다. 일단 된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이 7단계까지 강화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죠. 지금 36만 코인이 넉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래된 마법의 화분. 좋았어. 이거 사실 뭐 0.3% 4%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코인을 많이 얻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플러스 9까지 되는 보물이 5개가 필요하니까. 예.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오래된 마법의 화분. 지금은 4.2%의 확률로 코인꽃 생성인데 자, 플러스 5 강화로 가봅시다. 29000코인. 자, 몇 번에 될지 한번. 3번 정도만 돼도 좋겠는데. 갑니다. 29000코인 뿅. 자,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네요. 자, 다시 두 번째. 자, 5단계 강화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그래요. 아까 전에 세 번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씨, 또 욕 나온다. 자, 근데 뭐 어차피 시작한 거 어쩔 수가 없죠. 자, 13만 5천 코인 놔둬가지고 거기까지만 해가지고 특전사막 쿠키까지 구입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자, 5단 한번 하자 좀. 아, 됐네요. 아, 네 번 만에. 야, 이거 뭐 음성 인식 그런 게 있어? 자, 좋아. 일단은 5단계까지. 자, 앞서서 5단계 강화를 네 번이나 했으니까 6단계까지는 좀 쉽지 않을까. 한번 가봅시다. 한 두 번 정도밖에 못 하겠는데. 자, 오래된 마법의 합은 4.8%로 예, 6단계 강화 플러스 6, 31,000코인. 오! 자, 그래요. 아까 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7단계까지 33,000코인. 잠깐만, 돈을 많이 썼으니까 일단 선물 포인트가 많이 쌓였을 거야. 다시 좀 채우고. 빰. 좋았어요. 예. 마지막 하나, 1,000코인. 자, 계속해서 예, 오래된 마법 화분 강화 계속 갑니다. 자, 이제는 코인으로 하는 마지막 단계죠. 플러스 7, 7단계까지 강화 33,000코인인데 아, 어떻게 될까. 자, 사실 지금 크리스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9단계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되는 데까지 특전사막 쿠키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남겨놓고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된 마법의 화분 7단계 강화 첫 번째 도전이에요. 첫 번째 도전 33,000코인. 자, 이건 예상했었죠? 자, 빨리 갑시다. 두 번째 강화 33,000코인. 자, 돈이 모자라. 예, 이거 하고 끝나버리면 너무 금방 끝나니까. 자, 아쉽지만 예, 어차피 크리스탈도 없으니까요. 하여튼 계속해서 결국은 9단계까지 만들어내고 말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 돈 많이 쓰니까 막 인심 쓰듯이 선물 포인트를 주는구나. 짠.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아, 경험치 두 배가 뭐니? 1,000코인. 33,000. 자, 하여튼 9강을 만들어가지고 플러스 9 강화 보물 5개가 되면은 요정마 쿠키를 구할 수가 있죠. 보유 효과도 있고 또 롤케이크도 있고 기대되는 게 많습니다. 자, 특전사마 쿠키. 자, 그러면은 이거 일단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도 두 단계나 강화했으니까 사실은 뭐 별 내용은 없겠지만 이번 한 판 더 하면 오래된 마법의 화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기죠? 에이, 놓치지 말고. 좋았어. 짠짠. 근데 제가 이렇게 짧게 하면 짧게 하고 죽어버리니까 초대장이 한 장 줄어든 게 별로 효과가 없네요 지금 사실은. 근데 오래 가게 되면은 효과가 있겠다. 자, 또 에너지 너무 많다. 안 먹을 수가 없나? 자, 부딪혀. 부딪혀서
18개? 오, 에너지 너무 많네.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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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하, 아 이런. 아, 이렇게 이런 타이밍에 나오면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저걸 그 치어리더만 쿠키가 나와서 에너지 주는 거, 예, 꺼버리면 되긴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막 껐다 켰다 하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어쩔 때는 점수 내로 갈 때 그걸 안 키고 있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자, 에너지를 먹으면 조금 만회가 될 텐데. 아, 저게 안 되는구나. 자, 그래도 4300 정도 되죠?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쨌든 뭐 치즈케이크만 쿠키하고 이 오르 어, 이거. 그리고 두 개 됐네. 두 개. 강화해서 뭐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아, 지금 강화해서 팔아먹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 자, 선택. 2,000원을 더하면 7,500 코인으로 판매가 가능하니까 500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